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감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미래의 공직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직, 예산, 인사,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교양과 소양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직자를 교육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수업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제주도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통해 지방자치, 즉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행정의 특색을 더욱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교수님들의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제 직업 환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특강이나 취업 캠프 등 취업과 관련되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과 학우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여학우 모임, 남학우 모임 등을 진행하여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분위기는 선후배 간의 간담회를 통해 먼저 공직에 자리 잡고 있는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노스쿨 입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매년 30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행정학과 공무원 합격률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합격률입니다. 행정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직뿐만이 아니라 언론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